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컴퓨터 일반 가틀집 강좌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41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자료 중 자료에 대한 삽입, 삭제, 수정, 이런 데이터 조작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매뉴플레이션, DML이 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언어에 이제 보면은 뭐뭐 있어요? 정의하다 라는 거 DDL이 있고, 조작하다 DML이 있고, 제어하다 라고 DCL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 거죠. DML은 뭐라 그랬어요? 정의하다. 이거는 조작하다. 이거는 이제 제어하다. 이런 뜻이다 라는 거죠. 네.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고, 정의하는 것은 이제 테이블에 대한 생성. 그쵸? 그 다음에, 구조를 변경을 하는 것. 그 다음에 네, 삭제하는 거, 제거하는 거, 네, 부분이 네, 삭제, 네, 삭제하는 부분 이렇게 들어가 있죠. 네, 조작하는 것은 삽입, 삭제, 수정. 또 하나 뭐 있어요? 네, 검색해 주세요 라는 거, 이런 것이 있죠. 제어에는 권한을 부여하는 거, 또 권한을 취소하는 거, 네, 완성했어요 라는 거, 이제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 주세요. 복귀해 주시는 명령어,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모두 여러분이 생각이 났으면 좋겠고요. 일단 정답은 가볍게 4번이다 라는 겁니다. 자, 12번입니다.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특성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여러 사람이 공유할 수 있다, 공용할 수 있다. 네, 맞죠. 두 번에 삽입 삭제 갱신으로 이제 내용이 계속적으로 변화한다. 그죠? 네, 변화되고 있는 데이터죠. 정체되고 있는 데이터가 아니라 계속 변화되고 있는 데이터다라는 거고, 실시간 처리가 가능해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이제 뭐 등본을 하나 떼겠다. 그럼 명령어 내리면 이제 DB에 접속을 해서 그 결과가 나와줘야 되는 거죠. 다음에 이제 데이터의 참조는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레코드 주소라고 그랬는데 주소가 아니죠. 데이터베이스는 뭐에 의해서? 내용에 의해서 이제 데이터를 가져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00번째 홍길동이라는 것과 뭐 전화번호가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다라고 할때 우리가 100번째에 있는 데이터 가져와라. 그게 아니라 홍길동에 대한 내용을 가져오세요. 이렇게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내용에 의한 참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핸드폰에서 연락처 찾을 때 어떠세요? 이름으로 찾지, 뭐몇 번째 있는 데이터 가져와. 그렇게 찾진 않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내용에 의한 참조다라는 겁니다. 네, 다음 문제입니다.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주요 필수 기능과 거리가 먼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가 되는데요. 정의하다, 정의한다라는 거. 네. 그 다음에 이제 조작한다라는 거. 네. 그 다음에 제어한다, 이런 거. 이제 이런 기능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1번에 보면 정의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면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내용, 정확성,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어 기능 들어가 있죠. 4번에 조작어로 데이터베이스를 조작할 수 있는 조작 기능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거리가 먼 것은 2번이겠군요. 라고 보는 거죠. 네, 44번입니다. 네, 개체 간의 관계, 또 제약 조건, 네, 이런 것을 나타내고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 권한, 보안, 네, 무결성, 이런 스키마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스키마에는 어떤 게 있죠? 외부 스키마가 있고, 그 다음에, 외부 스키마가 있으면 뭐가 있죠? 내부 스키마가 있죠. 그 사이에 뭐가 있나요? 개념 스키마가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외부 스키마는 이제 사용자의 입장에서 여러 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나는 이 화면으로 했어요. 다른 부서에서는 나는 이런 화면으로 해주세요. 다 다른 개념이 되고요. 개념 스키마는 이제 조직 전체에 대한 내용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기관의 입장에서 바라본 거고, 모든 데이터가 있으니까 아무나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보안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있고,
네부스키마는 이제 저장에 관련된 거죠. 물리적 저장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바로 개념 스키마가 되겠죠. 45번입니다. 데이터 제어에 대한 역할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DDL이 있고 DML이 있고 DCL이 있죠. 바로 DCL이 제어가 되는 거죠. 네, 제어에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 부여된 권한을 취소하는 것. 권한을 부여하는 게 뭐죠? 네, 그랜트. 취소하는 게 뭐죠? 리보크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데이터베이스를 완성했어요. 완료했어요. 에러 없이 완성했어요. 커밋이 되죠. 좀 잘못됐으니까 원래 값으로 되돌려 주세요. 아까 뭔가요? 롤백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역할이 아닌 것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자, 불법적인 사용자로부터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안을 한다. 보안이죠. 권한 부여하고 취소. 데이터 정확성을 위한 무결성을 유지를 한다. 특정한 권한을 가진 사람만 데이터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한다. 그게 무결성이 되는 거고요. 시스템 장애에 대비해서 데이터에 대한 회복. 네, 회복, 복귀죠? 네, 회복하는 방법, 네, 병행 수행에 대한 내용. 데이터의 검색, 삽입, 삭제, 변경은 무엇에 해당이 되는 거죠? 바로 DML에 해당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틀린 것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입니다. DBA의 수행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서 거리가 먼 것은 그랬습니다. DBA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총 관리하는 관리자의 업무죠. 그래서 많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DBA에 대한 구축, 그 다음에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 개발은 누가 하나요? 개발자가 하는 거죠. 얘는 누구죠? 데이터베이스 관리자입니다. 네. 그래서 네, 거리가 먼 것은 바로 2번이 되겠고요. 3번에 이제 효율적인 관리를 한다. 네 번째 이제 DBMS를 관리를 한다. 이런 개념이 됩니다. 네, 그래서 거리가 먼 것은 2번입니다. 자, 47번입니다. 데이터 모델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네, 데이터 모델의 구성 요소 세 가지는 뭐가 있어요? 네, 구조, 네, 연산, 그다음에 제약 조건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1번에 이제 논리적으로 표현된 데이터에 대한 구조다. 2번에 구성 요소의 연산이다. 3번에 구성 요소의 제약 조건이다. 맞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네, 47번입니다. 개체의 관계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ER 모델이다라고 하면은 개체에 대한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우리가 그림인 거죠. 그래서 주어진 도형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을 말을 합니다. ER 다이어그램으로 이제 표현을 하며 이제 피첸이라는 사람이 제안을 했어요. 1대1 관계 유형만 표현할 수 있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 개체와 이 개체가 1대 다다 이런 걸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꼭 1대1뿐만이 아니라 1대1도 표현할 수 있고 1대N도 표현할 수 있고 다대1도 표현할 수가 있고 네, 다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2번이 되겠군요. 자, 3번에 개체 타입과 이들 간의 관계 타입을 이용해서 현실 세계를 네, 개념적으로 표현한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 세계죠. 뭐 서점에 있는 걸 회원들에 대한 사람 네, 그런 현실적인 내용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한 거다 라는 거고 ER 다이어그램은 ER 모델을 그래프 방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49번입니다. 네, 개체의 집합에 대한 속성의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개체를 테이블로 사용하고 개체 집합들 사이의 관계를 공통 속성으로 연결하는 독립된 형태의 데이터 모델은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모델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자,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데이터 모델은요. 네, 개념적 데이터 모델이 있고
다음에 논리적 데이터 모델이 있죠. 개념적에는 뭐가 있나요? 네, ER 다이어그램이 있죠. 논리적에는 뭐가 있나요? 네, 관계형이 있죠. 네, 그 다음에 네트워크형이 있죠. 그 다음에 계층형이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객체 지향형이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형은 이제 이거는 ER 다이어그램은 이제 그림으로 그리는 거죠. 어떤 그림으로 그리는 거예요? ER 다이어그램에서 쓰는 기호가 있죠. 네, 동그라미 속성, 네모 객체, 선은 연결선, 다이아몬드는 관계 이렇게 되어 있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뭐를 이용한 거예요? 네, 테이블을 이용을 한 것을 말을 하고, 네트워크형은 뭐를 이용한 거죠? 그래프를 이용한 거고, 계층형은 이제 트리 형태를 이제 이용을 한 거고, 객체 지향 이제 설계, 객체를 이제 이용을 해서 사용하는 방식이 됩니다.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테이블로 그랬습니다. 테이블로. 그러니까 정답은 뭐가 되는 거예요? 관계형. 이렇게 이제 답을 말할 수 있겠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구조가 트리 형태로 되어 있다. 두 레코드 타입 관계는 이제 하나의 관계만 허용되는 모델이 무엇이냐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뭔가요? 정답. 계층형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앞에 문제와 이제 비슷한 내용이 되죠. 그래서 정답은 네,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데이터베이스의 논리적인 구조 표현을 그래프 형태로 표현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형태로 표현하는 거 뭐가 있나요? 바로 이제 네트워크형이 있죠. 네. 그래서 네트워크 이제 형, 그래프형이니까 일대 다 관계가 이제 존재한다라는 거고, 오너, 네, 멤버의 관계다라고 하고, 이들의 관계를 이제 오너 멤버 관계다. 이렇게도 이제 일컫는다라는 겁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이것에 대한 정답은 무엇인가요? 네트워크형이니까 정답 2번이 되겠군요. 자, 다음 문제가 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설계 시 물리적, 네, 설계 단계에서 수행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하나요? 제일 먼저 이제 사용자의 요구 조건을 분석을 하죠. 그리고 나서 개념 설계를 하게 되고요. 네,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전문적으로 논리적 설계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물리적 설계를 한 다음에 구현을 하는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념 설계에서는 ER 다이어그램처럼 그림을 그리고, 논리적 설계에서 이제 스키마를 설계를 하고, 물리적에서는 이제 저장에 관련된 걸 하는 거죠. 이렇게. 물리적 단계에서 수행하는 것이 아닌 것은 무엇이냐? 자, 1번에 보면은 저장에 대한 설계, 2번에 레코드 집중의 분석, 3번에 접근 경로 설계, 그다음에 4번에 스키마 설계. 바로 스키마 설계가 아니죠. 스키마는 이제 바로 이 부분에서 하고 있습니다. 53번입니다. 릴레이션에서 속성의 수와 투플의 수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순서대로 짝지어진 것은 그랬습니다. 릴레이션이라는 것은 이런 테이블을 의미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이거 하나하나를 뭐라 그러죠? 속성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속성의 개수를 뭐라 그러나요? 차수다, 네, 디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한줄한줄한 줄을 뭐라 그러죠? 투플이다라고 합니다. 투플의 개수를 이제 기수다라고 하죠. 카 난리티, 난리 났어요. 난리티 이렇게요. 자, 그래서 C로 시작한 C 이렇게 되는 거, C 카디 난리티 이렇게 해주면 되죠. 속성이 디그리, 그다음에 투플이 카디 난리티 해서 정답은 3번이 되겠군요. 자, 54번입니다. 네, 키에 관련된 겁니다. 키, 네, 키는 개체 집합에서 고유하게 개체를 식별할 수 있는 속성입니다. 누구라고 불렀을 때, 뭐, 만 명이 있던, 10만 명이 있던, 딱한 사람만 일어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이제 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슈퍼키가 있죠. 네. 그래서 이거는 유일성만 만족하면 되죠. 누구야? 라고만 불러도 되는데,
학번만 불러도 되는데 학번 이름 부르는 것도 구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속성이 하나 들어가든 두개 들어가든 하여튼 구분만 할 수만 있으면 돼요. 그게 이제 슈퍼키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후보키가 있죠. 후보키는 뭐예요? 유일성도 만족하면서 그 중에서 가장 작은 속성으로 이루어진 거, 최소성을 만족한 거. 그 중에서 딱 하나 선택한 건 기본키, 나머지는 대체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관계식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4번이 되죠. 대체키다라는 것은 후보키 중에서 선택이 안된 것을 대체키라고 하는 거죠. 자, 55번입니다. 관계 해석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그랬습니다. 자, 관계 해석이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무엇을 검색할 것이냐? 어떻게는 상관이 없고, 무엇을 검색할 것인가? 이런 것을, 기술한 것을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학의 수로 해석에 기반을 두었다라는 거고, 원하는 정보가 무엇이다, 딱 무엇이다, 라는 것만 정의하는 비절차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관계 해석은 단순히 이제 결과값, 결과값만 이제 보내는 그런 것이다라는 거고, 자,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투플 관계 해석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도메인 관계 해석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잘못된 것은 무엇일까? 1번에 투플 관계 해석과 도메인 관계 해석이 있다. 원하는 정보와 그 정보를 어떻게 유도하는가가 아니죠. 어떻게가 아니라 그냥 결과, 무엇을 유도하는가라는 비절차적이다.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다음 3번. 맞는 내용이고요. 4번. 자,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번에 있는 내용은 이제 무엇이냐면 수학의 수로 해석이다. 프레디키 해석이다. 수학의 수로 해석에 기반을 두고 있다. 맞습니다. 자, 56번입니다. 제2정규형에서 제3정규형이 되기 위한 조건은, 즉, 제3정규형을 지금 물어본 거죠. 그래서 1정규형, 2정규형, 3정규형, BCNF, 그 다음 4정규형, 5정규형, 이렇게 있는 거죠. 1정규형은 모든, 것들이 이제 원자값을 가져야 된다. 속성이 원자값을 가져야 된다. 2정규형은 부분함수 종속을 제거를 해줘야 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3정규형은 이행적, 함수 종속을 제거를 해야 된다. 라는 거죠. BCNF는 이제, 모든 후보키가 이제 결정자여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4 정규형은 다치 종속을 이제 제거하는 거다. 5 정규형은 이제 조인 종속을 이용한 것이다라는 거죠. 3 정규형이 되기 위해서는 이행적 함수 종속을 제거해야 된다. 정답 1번이 되겠군요. 자, 57번입니다. SQL 명령어 중 정의어에 포함되지 않은 명령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정의어에 포함되는 세 가지 유행이 있죠. create, 생성하다, alter, 변경하다, 다음에 drop, 삭제하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포함되지 않은 것은 바로 무엇이다? 3번이죠. 3번에 나오는 이제 select는 무엇에 해당된 언어요? D, M, L에 이제 해당된 언어가 되죠. 자, 58번입니다. SQL 구문과 의미가 잘못 연결된 것은 그랬습니다. 자, create, create라고 하면 생성이죠. 테이블 생성하겠다. drop은 삭제가 되는데 뭐를 삭제하는 거예요? 이렇게 테이블에 있으면 이 하나하나의 레코드를 삭제하는 것은 여러분이 delete라는 거죠. 이 통째로, 이 테이블을 통째로 지우는 건 드롭입니다. 그래서 잘못 연결된 것은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59번입니다. SQL 문장에서 그룹 바이 절에 의해서 성태된 그룹의 조건을 지정할 수 있는 것. 그룹에서 조건을 지정할 때는 반드시 무슨 절로 사용하죠? 바로 having 절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인 투플에 대한 조건은 where라는 걸 사용을 하죠. 네, 그런데 그룹에 관련된 조건은 having을 사용합니다.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자, SQL에서 delete 명령에 대한 설명 중, 네,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테이블에 대한 행을 삭제한다. 테이블이 이렇게 있으면 이 하나의 행을 삭제를 할때 우리가 이제 delete라는 명령어를 사용한다. where 조건절이 없는 delete 명령을 수행하면 drop 테이블 명령을 수행했을 때와 같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라고 그랬는데, 자, 틀립니다. 네. delete 명령은 이 내용물을 지우는 거고, 이 구조는 살아있습니다. drop이다라는 것은 어때요? 형체도 없이 사라져버린, 구조도 사라지는 거죠. 근데 delete 명령은 어때요? 구조는 살아있어요. 비록 데이터들은 다 지워지고 없지만, 그 안에 구조는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에 SQL을 사용 용도에 따라서 분류할 경우, delete는 어디에 사용이 되죠? DDL, DML, DCL. 바로 여기에 이제 delete가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기본 사용 방법은 delete from where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